우리가 연휴를 보내는 동안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60일 이평선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테스트 이후에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이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조정을 받은 가운데 5일선 위까지 회복되면서 장을 간밤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 우려감이 축소되면서 간밤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연준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고려했을 때 채권 금리의 상승세는 놀랍지 않다. 금리 상승이 경제를 제어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수준의 이전 수준과 대비했을 때 아직도 여전히 이 금리는 낮은 수준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역시 이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2.1% 까지 넘어서지 않는다면 이 주식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요. 워런 버핏 역시도 지금은 채권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는 발언, 주주 연례 서한을 통해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유한타 증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동안 글로벌 동향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결국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하게 될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스러웠던 금리의 상승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2% 이상 올라갈 때까지는 시장은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고 기업 실적이 상승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S&P, 나스닥, 그리고 또 러셀 2000까지 2% 이상, 나스닥과 러셀 2000은 3%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던 부분을 되돌리는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만약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1.5% 수준에서 이하에서 안정을 찾는다면 이런 상승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미국 10년 국채 부분에 있어서 1.5%대까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던 이유를 놓고 보면 채권 낙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짐이 있었는데요. 지금 글로벌 증시의 마이너스 채권 규모가 18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 부양책이 1.9조 달러니까 여기에 채권 발행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국의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놓고 봤었을 때 금리가 추가적으로 수급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도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의 신재생 에너지 부분 오히려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또 원자재 관련해서도 4차 산업 관련된 팔라듐이나 이 카퍼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이외 다른 이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일어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서 기업의 펀디멘탈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의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들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유효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 대장주들,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펀드멘탈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비중을 적어도 70% 정도 들고 가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 약 6개월 정도는 계속 이어질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기술주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여전히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또 해외 투자에 대한 전략까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연휴를 앞두고 여러 부담감들 속에서 또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우리 시장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되자 이제 한국은행에서 상반기 내에 7조 달러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하겠다는 조치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금요일은 조금 오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코스피 지수가 거의 뭐 3% 가까이 급락을 했었다가 뭐 3천선을 회복하면서 끝냈긴 했었지만 결국 월요일날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담감이 시장을 끌어내린 그런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가 원화 절하되는 모습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정말로 너무나 컸었고 뭐 규모로 보면은 역대 세 번째로 컸다라고 나옵니다. 뭐 거의 4조 이상의 매도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고요. 1일 단위로 20%가 넘는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 이어지고 있고 또 자동차 업종에 대한 호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 수지 흑자 부분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감안했었을 때 원달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절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금리가 빠르게 올라서 거의 2%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서 5조에서 7조 정도의 규모의 국고채 매입 예정이 있는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한국형 양적 완화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코로나19에 따라서 악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한국의 펀드멘탈 특히 수출 부분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 세계의 상승 여력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들 지수라고 나옵니다. 대만 다음으로 2등, 3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이런 환율 수준에서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글로벌 시장의 상승, 특히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어받아서 한국 증시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해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